안녕하세요. 천신궁 황후신당입니다.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천신궁 황후신당입니다. 2021년도 신축년에 운성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띠와 나이 분들이 있을까요? 26살 병자생, 28살 갑술생 이분들이 좋아요. 취업이나 자격증 문서운. 또 이제 직장에서 승진운이 있잖아요. 승진운은 34살 무진생, 38살 갑자생, 54살 되시는 무신생분들.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어져서 갈수 있는 게 있을까요? 이어진다라고 봐야죠. 네, 이제 2021년이 이분들이 좋잖아. 그러면 2022년도에 또막 좋아, 금방 좋았다가, 금방 또안 좋았다가, 이렇기보다는 내년이 이제 그런 운이 있으신 분은 한 운이 2년, 3년 동안은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또 이게 매매 운이 좋은 또 띠가 있어요. 37살 을출생 분들도 좋고요. 41살 신유생 분들, 또 50살 되시는 임자생 분들, 또 58살 갑진생 되시는 분들은 이러한 속썩였던 문서가 해결되시는 운이 있으세요. 그동안 내가 골치 아팠다. 나이 문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, 내가 뭔가를 내놨는데, 또 이것이 팔려야만이 해결이 돼야 내가 다음 일을 진행할 수 있는데, 속을 썩였던 문서. 이 속을 썩였던 문서 운이 해결이 되는 그러한 행운이라는 거죠.